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네,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원제창을 하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야. 네,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겨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함께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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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히 이제 봄날이에요. 이렇게 너무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가지 않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다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은 1강, 2강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1강을 해주실 네, 탑센터의 아주 자랑이죠. 네, 젠틀하고 아주 멋진 1강을 해주실 우리 홍진용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멋진 사업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활짝 여시고 귀도 활짝 여시고 오늘 아주 이렇게 좋은 뭔가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사업 설명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진용 국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샤돈라지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소개해 주신 김남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탑센터 전체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종 줌 미팅을 통해서 소그룹 단위로 계속 미팅은 진행 중이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탑센터 전체 가족들 모시고 이런 시간 갖게 돼서 가슴 떨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 간단히 소개드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설명이 1시간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제 사업 설명 앞에 간단히 좀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첫 직장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나름대로 또 뭐 괜찮다고 하는 직장들을 다녔고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2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퇴직 후에 다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쓴 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봉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 받아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은퇴가 다가온 시점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미국계 반도체에서 근무할 때 회사 임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메이를 제가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애터미를 보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다단계는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유지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는데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랜 시간 걸쳐서 직장 다니면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사장님 계시면 꼭 한두 번 미팅 참석하지 마시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지속적으로 미팅을 참석하셔서 이 안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회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 네. 오늘 회사 소개 시작은요.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좀 짚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의 시대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서 16세기 중반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었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발견했고, 그 발견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인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변화의 시대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는 과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패널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났는데 추기경님이 천국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놀랬죠. 그 패널분 말씀이 기독교의 코페르니쿠스적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어떤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 그거를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과거는 지난 수천 년, 인류가 시작된 역사로 보면 수만 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냐?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이동했습니다. 아닌가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밥을 먹기 위해서도 접속. 그렇죠? 배달의 기술 접속해야 돼요. 요기요 접속해야 돼요. 그죠? 또 학교를 가나요? 코로나로? 안 가죠. 뭐예요? 접속합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끝나도 대기업의 많은 6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회사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류는 이동해서 접속으로 변화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를 증명하는 것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MIT 4년을 1년 온라인 독학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MIT 공대는요, 실제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센데죠. 근데도 그것을 인터넷 강의로만 4년 과정을 1년에 끝낸 친구죠. 학교에 갔나요? 학교에 접속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게 누구냐? 결국은 인류라는 거죠. 어떤 인류? 핸드폰을 들 인류, 스마트폰을 든 인류, 전 세계 인류의 70% 이상, 조만간 80%, 앞으로 1년 뒤면 인류의 80%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과거에는 정보의 바다였는데 지금은 사람의 바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연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관심의 연결이 새로운 경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예측한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보면 우리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님이죠. 매년 출간을 하고 이 책을 똑같은 제목으로 연말에 출판을 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1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란 얘기죠. 사실 우리는 2030년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흐름은 이동해서 접속으로 변화는 시작했는데 천천히 변화가 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이상 미래가 땡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속도를 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세미나에서. 세상의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년에 1개국, 2개국 진출하던 세계 국가를 1년에 4개국, 5개국, 6개국씩 진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변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헷갈릴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또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죠. 한 얘기입니다. 2021년 올해죠. 올해는 과거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2030년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변화의 끝
거의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이 변화의 속도는 예측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든 뭐 플랫폼 시대든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 너무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한정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좀 잘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2020년 우리나라가 G7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보다 1인당 GDP가 앞섰다고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랑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뿐하고 이제 자연사망까지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최대폭으로 감소한 나라입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근 10년 내에. 그 얘기는 뭐냐.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어떤 펀더멘탈하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GDP인데요. 이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이 GDP 공식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국가입니다. 무엇으로 성장했죠? 수출입니다. 순수출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으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했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미국 주도의 FTA 어떤 세계 무역 기구에 의해서 주도된 미국 주도의 경제였죠. 왜? 미국의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죠? 미국은 이제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강요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원만하게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훨씬 넘죠. 근데 그 반도체조차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어디다 투자하죠? 미국의 텍사스에다 투자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났죠. 결국 이런 위치를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년 동안 무엇으로 지탱해 왔느냐? 민간 소비는 계속 줄여져 왔습니다.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무엇으로 버텼죠? 국가의 정부 지출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정부 빚이 늘었고 지금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국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맨 상단이 국민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인데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늘었는데 실제 소비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고 집값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고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가계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품목별 소비 성향의 변화를 봤더니 식료품, 의류, 오락, 교육, 음식, 숙박 모든 이런 소비 분야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됐다. 지금 소비가 주는 거의 모든 분야가 아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교육에 쓸 돈이 있을까요? 쓸 필요가 없죠. 오락문화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죠. 식료품, 의류, 신발 대부분 애들을 위해서 씁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과거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애들이 지금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죠. 27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자, 작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를 경험합니다. 2020년에.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대비.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인구 감소를 겪게 됩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이보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구 감소는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꽃피는 순서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산대학도 4명 중에 3명이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지방의 국립대들조차도 버틸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한 5년 뒤쯤 나타나려고 예상했던 교육 정책들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죠. 지금 올해 많은 지방대들이 이미 정원 미만이 돼버렸습니다. OECD 꼴찌 국가입니다. 출산 연령이. 2014년에 한국 첫 출산 연령이 31세로 OECD 꼴찌 국가였는데 올해 33세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2019년에 불과 5년 만에 33세, 2세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33세에 아이를 처음 낳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젊은 세대들이 출산 파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언제 출산을 파업합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2세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UN에 가입돼 있는 나라 중에서 출산율 0%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 0.84명이 작년이고요. 올해는 예상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했고 또 아이를 점점 안 낳는 속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천천히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했고 UN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많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정말 중요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 젊은 세대가 없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고령화, 일자리, 경제 저성장, 많은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속에서도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야는 기회는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통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는 동안 네 번의 유통의 혁명을 거쳤습니다. 처음은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화폐가 생겼고 그 화폐로 교환이 시작되는 직거래가 시작됐고 그것이 수만 년 동안 진행이 됐고 수천 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오프라인 유통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유통 4.4,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통과 온라인이 동시에 함께 접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온오프라인 연계 구매자 비중이 전체 비중의 63.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족이라고 하죠. 또 거꾸로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합니다. 지금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전 세계의 완전히 탑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지금 다 독점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오프라인 그 리딩 업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이면 온리, 오프라인 온리의 그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통생태계의 혁명적 변화를 보면 온라인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성장을 했죠. 오프라인 어떻게 됐죠? 당연히 도태됐죠. 롯데마트가 창사 이래로 최초로 전 직원, 부장까지 전 직원을 지금 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이죠. 전 직원입니다.
부장까지 직급 모든 직업. 지금 롯데백화점의 지점장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과거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대입니다. 40대 초반이에요. 롯데백화점의 지점장들의 나이가. 이유가 뭘까요? 1년 맡겨보고 성적 내면 연장계약, 선정안 못 내면 퇴직입니다. 아,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근데 여기서 보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소비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어디서 벌려고 그래요? 계속 과거에서 벌려고 한단 말이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빨리 나의 사고를 미래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아까 그 마우로 기행 교수가 추계 전환에서 얘기한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임계점이다. 그때는 준비할 틈도 없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동된 돈, 소비자는 어딘가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그죠? 소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딘가에선 소비를 합니다.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소비하죠. 어디서 소비? 엄마가? 나 임신했다고 어디 다녀요? 병원 다니죠? 그렇죠? 또 태교에 필요한 음악도 뭐 끊어서 듣고 과거에는 뭐 그랬죠. 예,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죽어서는 또 낙골당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아무튼 뭐 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맺히는 그 순간부터 예, 소비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라는 말의 뜻을 가만히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써서 없애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예, 뭐 이 정말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그죠? 써서 없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써서 없어지게 하느냐? 우리나라 4인 가족, 1인 가족부터 5인 가족 평균 내봤더니 평균 245만 7천 원을 씁니다. 매달. 2019년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왕 해야 될 소비라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왕 해야 될 소비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마트나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요. 평균 0.2% 정도를 적립해 줍니다. 예, 작게는 0.1에서 정말 많이 주는 데는 0.5%인데 그건 극히 드물고요. 평균 0.2%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쓰면 2만 원 정도가 쿠폰으로 나옵니다. 현찰도 아니고. 다른 제품을 살 때 할인 쿠폰. 이해되시죠? 예, 다른 또는 교환 쿠폰. 0.1%다 그럼 만 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천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생필품을 한번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애터미에는 두 가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회원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애터미 전용 쇼핑몰, 회원 전용몰과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아자몰이 있습니다. 여기선 3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취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캐시백 되는 캐시백 전환율이 몇 퍼센트냐? 6.5%입니다. 6.5% 이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썼을 때 얼마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만도 65만 원. 100만 원을 소비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리펀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금액인가요? 기존 유통과 대비? 몇 배? 0.2% 대 6.5% 몇 배죠? 포인트도 적립률이? 32배. 그럼 어디서 소비해야 돼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 다 떠나서.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애터미는 100% 소비자 고객 만족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제품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갖고 오면 반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반품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애터미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애터미 제품 3만 가지 중에서 한 60가지 정도만 추려서 한번 소비를 해보자,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번 달에 내가 주문할 거 제 소비자한테 체크 받아본 거예요. 제가 받아봤더니 한 달에 21만 3,500 포인트 정도가 소비가 됐, 이분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이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에 250만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것을 캐시백으로 전환했더니 26만 원 정도가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만도 현금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리펀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애터미는 내가 쓴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용한 것과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매출을 정립해서 나한테 수당을, 보상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들의 연결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심의 연결이 부과되는 시대라고요. 지금까지의 소비는 써서 없애는 소비 사람들이었다면 애터미에서 소비는 뭐가 생겨요? 소비자가, 저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포인트가 높다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좋으냐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파냐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돼야 되겠죠.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그 공기청정기 주요 항목들을 분석해 봤더니 애터미 제품이 우리나라 굴지의 L사, S사, W사 쭉 비교해 봤더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넘칩니다. 모토 두 개짜리 사양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애터미는 68만원, L사는 130만원, S사는 150만원, W사는 160만원. 이거를 렌탈로 돌렸더니 300만원, 400만원대예요. 다른 거는. 소비자가 공기청정기 하나만 바꿔도 얼마를 이익이다? 단순 그냥 구매 패턴으로 가도 90만원 이상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하나만 바꿔도. 근데 애터미 잘 아시죠? 애터미 필터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 연간 10만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띄고. 이해되시죠? 자, 전 국민이 많이 드시는 홍삼입니다. 홍삼 왜 드세요? 홍삼? 맛이 좋아서 드시나요? 그거 아니죠? 사포닌 때문에 드세요. 진세노이드 때문에. 왜? 이것이 우리의 면역을 지켜주니까. 진세노이드 함량이 한 1g당 20ml가 들어있는 이런 굉장히 고함량 홍삼 제품은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20ml가 한 달에 4만원. 다른 제품들 보면은 애터미보다 떨어지는데도 가격들이 비쌉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애터미. 예. 모든 제품이 그러하다면, 모든 제품이. 이거 한번 건강 영양제 한번 볼까요? 종합 비타민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아메이 영양제를 비교해 봤더니 23가지 성분 중에 아메이가 애터미보다 성분이 높은 건 딱 5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애터미가 높고요. 천연 성분도 애터미 27가지, 아메이 19가지. 근데 가격은 아메이 홈페이지 가면 8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애터미 얼마? 한 달분이? 17,500원. 어디 거 드셔야 돼요? 애터미. 아메이 한 사람 먹을 걸 4인 가족이 다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다. 이익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건을 열심히 쓰면 수당을 받아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쓰면 그 즉시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게다가 애터미에는 제품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소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셨죠? 지구상에 포인트 없는 소비를 없애버리겠다가 목표라는 거죠.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들어왔고요. 이게 이번 주에 판매됐던 제품인데 삼성전자 똑같은 그 책상용 램프죠.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6만 천 원? 이건 7만 9천 원인가요? 8천 원인가요? 네, 7만 9천 원. 또 팬티 똑같은 모델이에요. 네, 남성용 드로우즈죠. 6만 5천 원. 네이버 최저가 8만 원. 소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갖고 고민해야 돼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LG 김치냉장고가 똑같은 모델이 애터미에서 92만 9천 원. 네이버 최저가가 100만 9천 원. 네. 이렇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애터미 제품이 뭐가 좋다? 포인트가 월등하게 높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어디보다? 일반 유통보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소비자한테 불리한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애터미 제품이 좋은 걸 뭘로 증명해? 네, 이겁니다. 반품률이 0.19%예요. 90일 안에 사용하던 거를 주면 반품을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19%예요. 일반 유통 반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화점 반품률이요? 1%, 2%대예요. 내 눈으로 보고 산 것도 그렇게 반품률이 나오는데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런 반품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계 최저 반품률입니다. 게다가 면도칼 경영으로 원가 관리를 통해서 10년간 거의 전 제품을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매출액 대비 원가는 35%에서 46%로 늘었어요. 원가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판매관리비를 14%에서 11%로 낮추면서 제품을 그냥 가격을 거의 10년간 동결한 회사. 정말 여러분 10년 동안 가격 안 올리는 회사 보신 적 있나요? 박진영이 맨날 공기반 소리반 그러는데 우리나라 과자 공기반 과자반 아니에요? 점점 이제 공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애터미가 철저하게 면도칼 경영으로 품질과 가격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유통의 원칙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 쓸 수 있겠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씻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60가지 아이템만 체크해봐도 한 달에 20만 포인트 이상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자가 소비로 누적 포인트 30만 포인트 쓸 수 있다 없다. 60가지 가지고도 그렇게 썼는데 3만 가지인데 30만 포인트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에서 9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평생 한 번만 30만 포인트를 누적시키면 한 번만, 되게 계속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매출이 30만이 달성했을 때 나한테 6만 5천 원이 캐시백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제품 싸게 썼는데 회사 쇼핑몰 소개했더니 나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을 내 쿠팡에서 좋은 제품 싸게 샀다고 소개하면 그 회원 내가 아는 사람이 쿠팡에 회원 가입하면 그 사람이 쿠팡의 회원이에요? 내 회원이에요? 쿠팡 회원이죠. 애터미는 내 회원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싫다고요? 네, 이분들도 머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원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달에 얼마 이상 써야지만 인정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부터 생필품을 바꿔쓰고 주변에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알렸더니 이렇게 조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나는 13만 원 정도, 또 한 단계는 6만 5천 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나는 45만 원, 그 다음에 19만 5천 원, 또 6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0년 전에 시작한 애터미가 1,500만 회원이 연결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산을 연결해서 나로부터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연결해서 시스템 소득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매출의 합이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보름간 250만 포인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 연금이 고위직 공무원 말고요. 거의 대부분 평생 근무하고 받으시는 데가 200만 원대입니다. 수십 년을 근무해서 받는 연금이 200만 원대예요. 애터미에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든다는 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써서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뭐예요? 생비자. 써서 생기게 하는 사람들. 뭐가 생겨?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수당이 생기고 그 수당을 통해서 내 미래가 생기는 거죠. 내 가족의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뭐다? 생비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모든 가치와 이런 비전을 이해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지금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2020년에 회원이 급등한 이유는 이 해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도 40%가 해외 매출이 성장했고요.
중국을 포함하면 96%가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일본 같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자,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소비자 기호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애터미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이미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진출해서요, 살아남은 국내 소비재 기업 있나요? 대기업 다 포함해서? 없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다 포기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눈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유럽 화장품을 치지 동양, 이 아시아 화장품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2019년까지도 60배가 성장했는데, 작년에는 해외 매출 포함해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포함해서 1조 9천억, 올해 3조 예상한다고 그러죠. 올해는 매출 3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매출이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올해 매출 3조가 되면 소비자한테 1조 원이 간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발표했죠.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새로 추가된 사람이 130명이에요. 새로 추가된 사람이. 전체가 아니고 추가된 사람만. 월 200에서 400 이상 받는 오토 판매사가 1년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1,000명. 매출이 늘면서 소득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3조가 되면 어떨까요? 더 늘어나겠죠. 네. 자, 이렇게 이런 애터미가 이제 국내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죠. 2019년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박한길 회장님은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고, 작년 12월 달에 애터미가 브랜드 탑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LG생활건강이 받은 상입니다. 그걸 애터미가 받았습니다. 애터미 해외사업부 전무와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이게 이 다단계 회사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지탄받는 다단계 회사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애터미를 다단계 회사에 반열에 놓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여기 표시가 잘못됐는데, 2021년에 새로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오픈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고, 작년까지 18개국의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40개국이 오픈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부터 전달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결만 돼 있으면 나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 마트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그냥 가입해서 알리기만 하다 보면 전 세계로 소비자들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애터미가 처음에 17명이 사업 시작했다고 그랬죠? 첫 사업 미팅에 17명이 모여서 1,500만 명이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오픈하지 않은 국가가 오픈한 국가보다 훨씬 많아요. 오픈한 국가는 누구나 다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번을 내가 안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2020년에 애터미가 중국에서 진출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박한길 회장님은 중국 업종 10대 영향력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그 과경무역이라고 그러죠. 해외 직구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혁신기업으로 선정이 됐기도 했고, 또 신용중국 10대 신용 브랜드 애터미의 인민일보사와 몇 개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신용 브랜드 10대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중국에서는 국가시장감독총국이라는 곳에서 애터미에다가 품질 관련된 세 가지 부문에서 명예를 획득을 수여했습니다. 명예를.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자, 애터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 유통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업은 업의 개념을 지키면 성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팔면 성공합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유통의 법의 유통의 어떤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 품질, 어디보다 좋은 품질을 어디보다 싸게 팔겠다. 가격이 같다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팔겠다.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네, 이 원칙을 10년 이상 지켰더니 이런 회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애터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애터미 상위 매출 1위부터 5위까지 제품들을 보면 다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유산균, 치약.
치약 하나의 매출만 하더라도 웬만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연매출에 육박합니다. 3,000원짜리 치약 하나가. 그 얘기는 파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팔려 나가는 거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이런 자발적 재구매가 가능하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애터미는 가격을 거의 올리질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가격을 거꾸로 낮췄죠. 10년 전에 30호에 팔던 해모임 이 건강보조식품을 지금은 60호로 늘렸고 가격은 76,500원 똑같이 팝니다. 대단하죠? 네.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용량 늘리고 디자인 늘리고 품질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했고 가격은 어때요? 네. 거의 동결 수준을 맞췄습니다. 네. 폼클리징도 용량 늘렸고 치약도 용량 늘렸는데 가격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10년간 한 번도 안 올렸죠. 근데 품질은 어디보다 좋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터미는 끊임없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점을 또 찍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디자인 대회 나가서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IF 디자인, 스파크 디자인, 핀업, 한국의 핀업, 네. 이런 디자인 대회에 나가서 끊임없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애터미 창업자인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는 100년갈 기업으로서 반드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디자인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자인에 철학이 없는 기업은 100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제품 단가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적지만 가치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50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이 18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유통기업 중에서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신세계, 신라, 면세점, 롯데홈쇼핑 이런 기업들인데 그걸 애터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CCM 인증이라는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부서와 일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네. 애터미가 어떤 회사다? 네,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소비자들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뭉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삼성 다닐 때 이건희 회장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 자동차를 차려놓고 나랑 똑같은 뜻이 있는 사람 3명만 있다면 나는 삼성자동차를 전세계 탑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뜻이 같은 사람 3명만 있다면. 지금 애터미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매달 모이는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에 2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플랫폼이다 뭐다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가 세상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포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애터미 사업 전달받으시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느냐? 나 전달할 사람 없어. 참 희한해요, 그죠? 전달할 것부터 걱정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애터미는 뭐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소비한다.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해서 만족해야 마트 체인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트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만족한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라고 그 마트 체인지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그 애용자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전달하겠죠. 그때서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써보니 너무 좋은데 전달 안 하고 못 버티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나로부터 전달된 소비자들의 소비 매출을 통해서 나는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같이 회사와 소비자와 공급업체가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열리는 시스템의 소유주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비가 있으면요, 한번 가입했다 탈퇴한 사람 재가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입비 냈다가 탈퇴된 사람이 어떻게 가입하냐고요. 근데 애터미는 1년간 물건 안 쓰면 가입 탈퇴되죠? 예, 네, 또 지금 뭐 작년부터인가요? 예, 6개월 만에 또 탈퇴되기도 하죠. 물건 전혀 안 쓰면. 그래서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한 달에 얼마 이상 쓰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로부터 딱 매출을 두 그룹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 딱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아래의 회원도 마찬가지로 두 명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을 다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한단계.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을 국적불문, 나이불문, 미모불문, 연결을 무한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이 바이너리 구조, 두 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항상 그 수당의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끊어버립니다.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 다섯 단계까지만 내 매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가입시켜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애터미는 나로부터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매출이 내 매출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드 하나로 전 세계 어디나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원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누구나 매출 상한선이 있어서 일매출 상한선이 있어서 1 5천만 포인트 이상은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한선에서 만난다.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5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올해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일정 소득 이상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박한기 회장님의 철학과 맞닿아 있죠. 한 달에 100억 버는, 아니 1년에 100억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1년에 10억 버는 사람 10사람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써요.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루에, 내가 옷을 하루에 한 번 입지, 뭐 몇 번 입지 않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의 네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 이런 수당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소비자가 하나로 나로부터 연결되면 국적 불면 어디나 다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애터미는 너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픈하는 순간 베트남은 1번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베트남 1억이 넘어요. 그죠? 두 배가 넘는데 그 나라에서 1번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죠? 영국 이제 오픈하죠? 앞으로 5년 안에 40개국이 애터미가 이제 진출을 하는데, 토탈 지금 아메이 같이 애터미보다도 물건 가격이 5배 이상 비싼 회사들도 80개국에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터미는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진출할 수 있죠. 늦기는 절대 늦었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애터미는 회사 1일 총 매출액의 35%를 회원들한테 수당으로 풉니다. 70%를. 이 70%를 44%는 후원수당, 20%는 직급수당, 또 6%는 교육수당으로 푸는데요. 이거를 이제 N가를 반영해서 풉니다. 이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나의 왼쪽 그룹, 소비자 그룹의 왼쪽 매출과 오른쪽 매출을 매일 정산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상 플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내하신 스폰서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당 플랜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들어보시고요. 애터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요, 리더들이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충청도 정안에 방송국 규모에 아예 5천 명이 들어 수용할 수 있는 방송국 시설이 돼 있죠. 지금 이미 중국에도 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회사에서 직접 세미나를 중계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통영이 되는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역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전 세계 사업자들한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툴입니다.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회사들은 다 소비자들이에요. 다 사업자들이. 이해되시죠? 근데 애터민 이걸 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안쳐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안쳐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훌륭한 플랫폼, 소비에 소비를 연결시킨 이 세상에 없던 연결, 소비를 연결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해서 포스트 공유해서 자산을 소비자들에게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포스트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회가 앞으로 애터미가 지금 발전한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요. 정말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더 큰 기회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애터미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굉장히 빠른 진화를 해왔습니다. 2017년에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소싱해서 전 세계에서 팔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플랫폼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포스트 플랫폼을 또 가고 있고 거기다가 올해 6월부터 뭐가 열리죠? 퍼스널 플랫폼이 열리죠. 내 마음대로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SNS 통해서 연결만 하면 회원이든 아니건 누구나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해서 소비 매출로 연결될 수 있게. 퍼스널 플랫폼 시대가 열립니다. 그 쇼핑몰 안에는 나의 블로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내가 이 사업을 알리는 이런 설명들을 직접 쇼핑몰 안에 연결될 수 있게. 이 블로그를 나의 퍼스널 플랫폼을 지난 다음에 애터미 회원 전용물과 아자물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것이 올해 시작됩니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회사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강현실, 확장현실, 가상현실이 지금 적용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적용된 이런 쇼핑몰이 또 제공이 되죠.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쇼핑몰이냐? 이런 쇼핑몰이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그 APC라고 있죠. 애터미 핏. 나의 신체 치수를 쇼핑몰에 저장해서 내가 옷을 선택만 해도 내 치수에 맞게 자동으로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고 그때 생산을 해서 저한테 배달되게. 그 의류회사로서 재고 부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보다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총망라된 이런 쇼핑몰을 우리한테 가입만 하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애터미가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것이 있는지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애터미의 퍼스트 플랫폼 아래 전 세계의 소비자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단순히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회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해서 뜻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의 유통은 대기업들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의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다 돌려주는 기업,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자는 겁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관심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부를 만든다. 그것이 서울대 유기준 교수가 얘기한 얘기죠.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99.997%는 프레카리아트로 불안정 고용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부는 0.003%만이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90년 뒤 얘기입니다. 그것의 임계점이 몇 년이라고요? 2030년. 준비기간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최근 들어서 제가 30분 이상 사업설명을 이 줌으로는 안 하는데 1시간으로 좀 늘려서 해서 좀 장황한 느낌도 있었지만 예,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예, 그 개인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어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을 예, 기대하면서 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애텀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애텀이 네. 사업 설명을 너무나도 유쾌하고 아주 통쾌하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홍진용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네, 우리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오늘 우리 탑그룹에 미션을 주셨어요. 두 달 동안 우리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잘 토대로 해서 실천에 옮기고 계신 분 세 분의 스피치를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강혜성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네, 네 우리 강혜성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인쇄기획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총장님, 또 사랑하는 김민성 본부장님, 문사연 임규랑 국장님, 이순희 팀장님, 그리고 저의 파트너 스폰서이신 오금성 송미 팀장님과 함께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하여 8개월 차 접어든 새내기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벌써 2년 되네요. 2년 전 친구가 애터미를 소개하며 회원 가입하라고 할 때 다단계라고 설명도 듣지 않고 거절했는데 작년 7월에 색소폰 앙상블을 같이 하고 있는 오금성 송미 팀장님이 애터미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두 분을 신뢰하고 있던 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회원 가입하고 바로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들으며 그래 이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해 라고 생각을 굳히고 온전히 시스템에 플러그인되어 내 안에 애터미인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는 항상 가지고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며 인생 시나리오를 왜 써야 하는지 알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임페리얼 행인 10년 후의 나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시간 속에 절대로 밤팽이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밤팽이를 외치시던 김연숙 임페리얼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 또한 밤팽이임을 인지하고 강의 내용 중 형편에 맞춰 매일 두 명씩 만난다 생각하며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매여있는 몸이라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 팀장님과 시스템을 맞춰 우리 김연숙 임페리얼님처럼 설날에 우리 손자들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일부터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무실 일부를 사랑방으로 꾸며서 퇴근 후 애터미로 많은 소비자분들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올 한 해를 목표로 잡으며 애터미 올해 표어로 양자택이하는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와 함께 행복한 꿈 이뤄나갈 것을 믿습니다. 애터미 파이팅! 강동탑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강혜성 사장님께서는 정말 실천을 아주 앞장서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손주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 주는 날이 올 때까지 네, 꼭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원주 혁신탑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효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사나 가족이니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우리 원주 혁신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애터미의 카멜레온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효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자영업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노동 소득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지금 저희 혁신탑 센터장님이신 유재동 국장님께 회모임을 전달받고 정말 많은 효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애터미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리산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제가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보자 하고서 한 달간 애터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왜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깨닫는 순간, 이제 전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전업을 한 지 지금 1년 8개월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고서 정말 지금 저희 롤모델이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신 저희 권두수 본부장님과 우리 유재동 최금영 국장님의 말씀을 항상 예스 우먼으로 사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라, 133을 실천해라, 탱크화를 실천해라, 한 번도 노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진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느새 우리 센터장님과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따르다 보니 어느새 제가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구축을 아주 열심히 싸고 좋은 제품, 우리 애터미 제품을 알렸고 그렇게 알리고 다니다 보니 지금은 홍천, 서울, 단양 그리고 원주에서 함께해 주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가슴에 오토 핀도 이렇게 꽂게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오토 세일즈를 위해서 후원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차에 제가 이제 네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의 또 파트너 신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번에 김현숙 임페리어님께서 1강, 2강 오늘 이제 3강째 해주시는데 그 실천 그대로 우리 저희 단톡에 정말 하루에 만 PB 하시는 분, 또 3만 포인트 하시는 분, 하루하루 목표 5만 포인트 하시는 분들을 우리 단톡에 그날그날 활동, 본인들의 활동을 다 단톡에 올리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예뻐지는 날 해갖고 우리 슈렉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서로 이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싸고 좋은데 이렇게 내 피부가 애터미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젊어졌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 김현숙 임페리어님처럼 지금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133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정말 이렇게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
대스폰서님이 계시고 또 우리 노정근 단장님이 계시고 우리 뜨거우신 우리 유재도 센터장님이 계셔서 저도 이렇게 열정을 복제 받아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배운 그대로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올해 제가 올 8월에 국장 도전, 첫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지금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정말 모두 다 이 가슴에 오토핀을 달아드리는 게 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라고 바로 우리 애터미의 진실이죠. 저도 초심 잃지 않고 너무나 간절한 저의 꿈이 있기에 또 너무나 간절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이 있기에 멈추지 않고 전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의 승급에 한몫을 하는 파트너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또 한몫을 하는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항상 우리 원주까지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권준수 본부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 혁신탑이 이제 불과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코로나로 이렇게 맞이하게 된 동시에 이렇게 우리 혁신탑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혁신탑의 센터장님이신 유재돈 센터장님의 그런 열정과 희생과 봉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혁신탑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날마다 식사도 거르시면서 후원 달리시는 우리 센터장님께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그동안 동고 동락 재심 합력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우리 혁신탑 가족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혁신탑의 한 배를 탔죠. 우리 성공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유효정,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우리 대스폰서님이신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미션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으로 뛰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8월에 국장 승급 꼭 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탑센터 소속이고요. 박태용 샤론호즈 마스터님 준비되셨으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박태용 샤론호즈 마스터입니다.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복제를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에게도 저만의 이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기간은 길지는 않아요. 애터미를 전달받고 처음으로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 한마디, 정말 제품이 좋고 저렴하다. 그 한마디가 귀에 들어와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제 보험 담대품을 애터미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열심히 보답을 했어요. 고객님들께. 그러다가 우리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 저희 동창을 만나서 정말 그 멋진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제가 똑같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선택한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이 1,000만이라는 소득을 받아도 저희 동창 장혜란 본부장님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잘했구나 하는 고소득 이제 그 지점에서 아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업적 왕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스템 소득 저는 계약해야 나오는 소득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날 밤에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우리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애트미를 진짜 열심히 알아봤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학교에서 나와서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트미를 제가 열심히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알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상 착하게 살아왔고 정말 좋은 품질에 정말 착한 가격의 생활 필수품을 마트 체인지만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에 너무 감동됐고요. 또한 제가 누리는 이 혜택과 이 감동을 저만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알리면서 나름대로 또 저만의 이제 소비자 그룹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와중에 참 운도 좋게 중국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애트미에서 결단을 내리고 정말 이제는 애트미만으로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4월 1일부터 작년 4월 1일부터 애트미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7월에 팀장을 가고 12월에 국장을 가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국장이라는 타이틀이 보편적으로 3년에서 4년의 공을 들여야 갈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인지 아니면은 운이 따라주신지 아니면은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의 멋진 모습에 제가 정말 똑같이 성공하려고 그 열정을 갖게 된 생각에서 나온 건지 제가 그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멋진 제가 이 오토핀을 지금 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달고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도 제가 이 애트미 사업을 열심히 잘하려고 이 구로에다가 이제 물류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라는 그 글로벌한 시장이 오픈되었지만 아직은 제품 종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업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우리 애트미 회사가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우리 사원도 있다시피 제가 불편한 점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물류 누군가에는 제가 이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저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애트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뭔가는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낮에는 열정적으로 파트너 후원하고 제품 전달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시급한 거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월드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으신데요. 그래도 내가 성공하려면은 나의 파트너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제가 주도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9시 반에 줌 미팅으로 팀 미팅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연숙 임페리얼님께서 1일 1만 포인트 요것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열정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1일 1만 포인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속 10일 하면은 제가 비타민C 그리고 연속 15일 달성하면은 제가 시너지 앰플을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성공한 그 노하우를 열심히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많은 팀원들이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소비자분들도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한테 함께 뭉쳐서 더 글로벌한 이 애트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탑 산하 너무 멋진 리더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특히 지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서재영 총장님 강의 그리고 우리 홍진영 국장님 강의 정말 멋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복제를 시켜서
왜냐하면 애터미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100날 열심히 잠을 안 자고 뛰어봐야 노동소득이지 시스템 소득이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충분히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제가 주도가 돼서 복제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같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늦게 시작하든 빨리 시작하든 누구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저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꼭 함께 정상회에서 만나서 제가 지금 그 준비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부모님 앞으로 함께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게끔 제가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꼭 잡아서 제가 우리 아들 지호가 나중에 커서 저처럼 생각할 때는 제가 걸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려고 제가 열심히 이 애터미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탑 리더님, 파트너님 모두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 드리며 저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딩펑 단队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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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태영 국장님. 네.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네, 우리 박태영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꼭 이루셔서 많은 분들에게 큰 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스피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정말 오늘 너무나도 또 귀한 분을 여러분 모셨죠? 네, 애터미의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우리가 이 스폰서님의 모습에 그 위치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애를 쓰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멋진 섹시 아가씨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스피치도 너무 감동적인 스피치 하셨고 또 사업 설명회도 제가 오늘 그냥 깜빡해가지고 바깥 나들이 좀 갔다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사업 설명회 하신 분이 그래서 시간을 오늘 넉넉히 하신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를. 저도 시간이 딱 돼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홍 국장님 사업 설명회를 들었는데 와 우리 애터미에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좀 사장님과 친해져야겠어. 사장님 강의를 좀 많이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듣고도 안 하는 바보가 있을까? 이렇게 들어보고도 미래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전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걸 들어보고도 애터미를 안 한다? 그냥 그 사람은 그래 가난하게 살 팔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를 너무 잘해 주셨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항상 강의를 할 때 초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강의를 하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 초보자. 근데 오늘 그 홍 사장님 그 사업 설명회 초보자를 위한 강의에 아주 정말 제격입니다. 제격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노단장님이 홍 국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속마음으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강의 좀 너무 잘하시고 예, 본사에도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고 야 이렇게 진짜
저는 반팽이지만 이렇게 우리 노단장님 같은 온팽이 또 저렇게 홍국장님 같은 온팽이 저런 온팽이 분들이 다 밑에 나오셔서 저런 분들이 다 일해 주시잖아요. 우리 일이 이런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와 어떻게 내가 10년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10년 전에 내가 애터미를 택했을까? 어떻게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까?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10년 전 애터미 만날 때는 내가 이 애터미를 영원히 할 거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미 다른 다단계 6년 경험했고 우리 스폰서님도 17년을 경험을 했고 네트워크는 뭐예요? 이론이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 우리는 이게 영원한 숙제감으로 덮어두고 네트워크는 이론이야 설명 성공할 수 없어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버린 도구로 우리가 살려고 할 뻔했는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책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실제로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애터미를 만나서 그 숙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저도 정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주 거의 100권에 가까운 책을 읽었지만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비전 있고 평범한 서민이 생필품 하나 이렇게 바꿔 쓰는 걸로 마트를 바꿔 쓰는 개념에 의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귀족이 그게 이해가 가셔요? 치약 칫솔 생필품 하나 바꿔 썼는데 어떻게 귀족이 되느냐고 그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이론이야.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어보면서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몇 년을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되지 않더라. 그래 애터미를 만나면서 그 숙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애터미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비전이 없으니 애터미에 와서도 얼마? 200만 원만 벌면 나는 대성공이다. 200만 원 가지면 그냥 연금성으로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 벌겠다는 일념으로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게 200만 원 돈이 되는데 9개월 동안을 애터미에서 헤맸어요. 뭐 했어요? 사업자 잡으러 다녔으니까. 사업자. 지금까지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애터미의 성공자는 없었고 회장님은 5천만 원 됩니다. 1억이 됩니다라고 강의하시지만 성공을 해서 성공자는 없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가니까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김성일 임페리얼, 또 그 아유 그건 누구? 배랑아 생각. 그분이 세 분이 샤론 원데이 때 샤론 승급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공자가 없었어. 그래서 그럴 단계에 아야 나 그냥 그때 그 샤론을 봤기 때문에 아 그냥 200만 원만 벌면 정말 나는 여기서 대박이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 동안 해왔던 타다 단계의 방법대로 애터미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자 찾으러 다녀. 사업자. 사업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지 소비자 찾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없어요. 다 사업자 찾아. 왜? 진입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바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사업자 찾는 거야. 그런데 애터미는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100명, 200명을 데려다 놔도 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수도 없이 사업자만 찾으러 다녔는데 보니까 다 너나 하래. 그때는 DVD 갖고 다니면서 9시에 뉴스에 나왔던 100배가 좋은 화장품 이 이야기만 해주면 다 사줄 줄 알았어요. 그거 보여주고 제 얼굴 쳐다봅니다. 예. 100배가 좋으면 네 얼굴이나 잘 갖거라 이거야. 네 얼굴이나.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또 다단계야. 라고 손가락질 수없이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비전이 없고 어떤 회사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200만 원만 벌면 난 성공이다. 라고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200만 원이었어요. 9개월 동안 헤매면서 1년이 되어갔을 때 이제 200만 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회장님 강의를 그렇게 들었어도
소비자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사업자만 찾았어요. 사업자만. 사업자 수없이 많이 들여다놔도 수당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무 사업이 안 되니 9개월 동안을 헤매서 사업이 안 되니 회장님 강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고 유통의 핵심은 제품이고 제품이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이니 내가 좋아 좋아 써봐 싸 내가 하는 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소비자가. 소비자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아 좋아요 싸요라는 걸 누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파는 제품이 아니고 팔려나간다는 제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제품이다. 그래서 회장님이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이제 방향을 제가 틀었어. 아 소비자. 소비자를 찾아야겠다. 소비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제가 4명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명은 들어갔어요. 한 명은 들어가고 세 명을 갖고 했어요. 세 명을 갖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달, 둘째 달 미션을 다 드린 게 있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셨던 분은 오늘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실천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명을 컨택을 해가지고 한 명 들어갔고 세 명을 갖고 사업 시작했어요. 사실을 저는 파는 능력은 없어. 솔직히 그냥 하도 뭐 가서 보여주면 네 얼굴이나 잘 갖고라 뭐냐 그래서 해모임 몇 개 전달했지 진짜 화장품 10개도 못 팔았어요. 저는 솔직히 DVD 그렇게 보여줘도 이게 파는 능력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관리하는 능력은 있더라고 제가 관리. 그 네 명을 그 중에 찾아가지고 한 명 들어갔고 세 명을 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명을 가지고 지금 하루에 얼마 몇 명이 물건을 살까 하루에 세 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 만에 하루에 보통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매일같이 물건을 사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 가니까 그 야구장이 3만 명 들어가는 야구장이래. 관객이. 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3만 명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애들이랑 같이 갔다가 야 그러면 이 3만 명이 엄마가 이거 하루에 3만 건수가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아이쇼핑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를 하나씩 산 사람들의 건수만 올라온 게 하루에 보통 3만 5천에서 4만 명. 하루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네트라는 것은 내 소비자 집단을 얼마만큼 짰느냐에 따라서 그 짠 거에 대한 수입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인쇄적인 수입을. 그 많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는데 제 마트에 와서 제가 마트 돈 투자해서 마트 만들었어요? 돈 투자 하나 더 안 했어요. 마트를 차렸다라고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 수천억 원어치 들어가야 돼. 그 마트를 관리하려면 그 마트 직원이 수백 명 있어야 되고 전 돈 투자해서 마트 안 만들었죠? 물건 사놓지 않았죠? 제가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하루에 3만 5천에서 4만 명이 재산에서 물건을 사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는 17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다 그 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다 사간다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아줌마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근데 지금 끝났어요? 아까 우리 사업 설명이 하셨듯이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근데 저 임페리얼 다 갔어. 이미 수당 제도 5천대 5천제 상한가 다 끝나버렸어. 안쪽은 7억 PV, 한쪽은 4억 PV. 5천만 수당 받고 나머지 다 후레쉬 아웃. 이제 앞으로 이제 아자모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이 되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더 벌어질 텐데 저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다라는. 회장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사업 설명회 때도 이야기한 것이 저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저는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저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면 애터미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애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는 왜 되느냐 하는 거야, 왜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구가 있어. 많은 도구가. 직장이라는 도구가 있고, 자기 영업, 자영업하면서 미용실, 옷가게, 구두가게, 뭐 세탁소. 많은 직업이 그 도구가 나를 평생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도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어떤 분 얘기했듯이 죽기 살기 이야기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했지만 항상 삶은 그냥 그 자리에 어떤 발전이 없어, 발전이. 발전이 없어. 그런데 애터미라는 도구는, 애터미라는 도구는 저는 애터미에서 뭔가를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개발하세요. 새로운 거를 연구해서 발표하세요. 막 새로운 뭔가 컨텐츠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이거 좋아서 바꿔 쓰고 좋다라고 광고하면 그 광고비를 나한테 주겠다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거를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준다라는 거. 이걸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응? 한 달에 1억을 준다라는 거야, 1억을. 생필품 팔았는데 그거 1억을 주고 5천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미션을 드린 거를 한 명의 소비자와 만 PV로 해라. 애터미 시스템 컴퓨터만 키고 들어가면 교육이 너무 많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알 거는 가득 차 있어.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소비자 한 명 만 PV 해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거 안 하셔요? 다 아셔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애터미의 정확한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에서 내가 어떠한 꿈을 확실하게 이룰 거라는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확신만 가지시면 내가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응? 어떻게 생필품 하나 바꿔 쓰고 전달했다고 5천만 원을 버느냐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애터미는 결과가 너무 크다. 결과가. 이렇게 죽기 살기 때 한 달에 500만 원만 줘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3대까지 상속을 하고. 근데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것도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어디로 가겠대? 글로벌로 펼쳐나가고 있잖아. 지금 글로벌로. 저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지구를 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 경영 철학을 보시면 우리 회장님은 애터미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1순위는 전도가 1순위셔요. 우리 회장님은 전도하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애터미가 안 뻗어나가는 곳이 없잖아. 다 뻗어나가. 그럼 그곳에 가서 세미나 해. 세미나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사경회 하셔요. 복음 전하시는 일. 복음은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아프리카 들어갔어요. 지금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들어가. 북한에 들어갈까? 고위 관리급들은 해모임 먹는데요. 북한에. 우리 제품이 다리도 안 달렸는데 안 가는 곳 없이 다 간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확실한 어떤 확신과 결단이 있으면 내가 미쳐버려야 돼. 우리 회장님 말씀같이 정말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미션을 드린 것은 책에서도 이야기해요. 생각을 바꾸고 바꾸고 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야, 인생이. 근데 생각, 무슨 생각? 애터미 만났어. 만 PV하고 소비자 만들래. 내가 꼭 애터미에서 간절히 원하고 싶은 꿈이 뭐야? 인생 시나리오 적었던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 생각을.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 행동을 하셔야 돼, 행동. 근데 3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5천만 원 벌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 3년 됐네, 5년 됐네. 애터미 돈 돼, 안 돼? 행동하지 않으면 돈 안 돼. 뭐라 그래? 애터미 돈 안 된다고 또 소문나서 떠들고 다니잖아, 또. 응? 그 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돈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첫 달, 둘째 달 가르쳐 드린 거를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6개월이면 오토 판매사 돼요. 그거 다 계산해봤어. 오토 판매사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대로 했는데 안 됐다 오셔. 제가 판매사 직급 수당 다 드릴 테니까,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하셨잖아, 우리 스폰서님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돼. 그래, 안 하면? 우리 일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띄면 결과 나와, 안 띄면 결과 없어.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PV의 한 명의 소비자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가라, 일단 나가라. 나가라. 나가면 두 명도 다섯 명도 소비자 만날 수 있고, 만 PV라고 목표했다고 어떤 사람은 10만 PV도 할 수도 있고, 일단 움직이면. 그런데 가뜩이나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코로나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수백 가지 핑계가 많아. 핑계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의 꿈을 코로나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핑계와 이유가 많으면. 저는 10여 년 동안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면 위기지.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야. 근데 위기면 위기지. 이 위기 속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전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10년 동안. 근데 요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 정말 위기가 기회구나. 정말 기회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지금.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정말 기회야,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뿌리는 거야. 저도 어디가 사람 만나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옷가게 가거나 어디 가거나. 애터미 아셔요? 다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애터미 안 돼. 근데 어떻게 알아? 그 회사 제품이 좋고 싸더라 이거야. 써봤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응? 다단계 다짜 네트워크에 네자만 꺼내면 너나 해. 사회적인 평판은 네트워크 절대로 안 해. 다 부정이야, 부정. 그런데 지금 가서 어디가 얘기하면 애터미 모르는 사람도 없고, 방송을 들으면 어떤 가정집 같은 거 나오면 물티슈는 웬만한 데 화장대에 다 올려져 있고, 화장실 비치면은 거기 애터미 치약 거기 다 있고,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관리하느냐, 이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느냐. 첫 달에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은 유통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이지만, 첫 달에 여러분들이 30명의 소비자 만들어 놓고 만 PV를 했을 때는 이제 그만 파셔라, 이게 그만 파셔라. 두 번째 달에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 일반 방판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팔고 마진 챙기면 끝이야, 그냥. 이게 방판이에요. 근데 애터미 사업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다 팔어. 그것도 마진이나 챙겨? 마진도 안 챙겨. 공짜로 주어. 그리고 한 20, 30명 다 알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대. 그 뿌려놓은 그 씨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에서 싹이 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봤는데 괜찮네. 아,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지 몰라. 오면 가면 지나가다가 그냥 간판 하나 애터미 붙으면, 아, 저기 가서 치약 사야겠네.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관리를 안 해서. 관리를.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지만 첫 달에 팔고 그 다음 달부터는 관리해라, 이거. 관리, 관리, 관리. 관리를 너무 안 해.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을 타다 단계에서 한다? 다른 다단계에서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애터미 왜 돼? 여러분들이 제품 써봤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았으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써본 사람들이 제품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셔라 이거야. 모든 소비자는 다 부정이야. 부정. 왜? 다단계라. 여러분들도 처음에 애터미 그러니까 오케이 나 해볼게 이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에이그 다단계 왜 또 하는가. 성공도 할 수 없는 다단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에이그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또 다단계냐.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인데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만드는 게 제품이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되는 이유는 내가 말 잘하고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부정 덩어리의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드는 게 제품이 한다, 이 제품이. 그러니까 제품을 20, 30명 만들어놨으면, 소비자를 만들어놨으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쓰나 안 쓰나 관리하고 그 사람이 써봤으면 좋아요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좋아요. 계속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써보기만 하면 거의 다 소비자들이 좋아요라고 하잖아. 좋아요라고. 바로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애터미의 도구가 제품이에요. 제품. 이 제품.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제품을 거의 써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도 써보셨잖아. 그래서 좋아요라고 했을 때 혹시 4인 가구가 되면 이 한 사람이 좋아요 그랬으면 이 사람하고 계속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이 4인 가족이라면 이 나머지 가족도 뭘 쓸 수 있을까?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를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사업 설명하신 국장님 우리 제품 균을 다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 그런 설문지 같은 것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연세 드신 분이 계신다든지 그럴 때는 대화하다가 그렇게 어차피 먹는 거 아, 타회사 거랑도 비교를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잖아. 아유 하여튼 그냥 진짜 너무 대단하셔. 제가 여태까지 애터미 강의 많이 들었지만 여 사장님 같은 저런 강의는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냥 그 우리 파트너라는 게 제가 그냥 막 아유 기가 사네 기가 살아 그냥 너무 잘하셔 그냥 아유 세상에 그걸 듣고도 안 한다? 아유 그냥 멍청해 멍청이 멍청. 그래서 그런 설문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서 만날 때도 항상 먼저 들어주셔 들어줘. 나는 질문만 해 자꾸 질문만. 너네 남편 요새 건강은 어때? 아이들은 어떻게 잘? 니네 아이 공부 잘하지? 또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거 같으면 골프를 하면은 골프하는 대화하고 수영하면 수영하는 대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들어주면은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들어주기만 했는데 뒤입다 말하고 나서 아유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말한 것도 없는데 말 잘해주셔서 고맙대.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부터 하시는 거야. 들어주는 거. 나는 애터미에 미쳐서 있는데 내 전달한 소비자는 그렇게 처음부터 애터미 흥미 없어. 근데 막 애터미만 얘기 막 하면은 두 번째 전화하거나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 만나. 전화도 안 받아. 전화하면 겁나 얼른 끊어버려. 사는 이야기를 사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해당된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번에 신상품도 새로 나왔어요 라고 제품도 소개를 하고 제품의 비교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딱딱 보여주셔. 그냥 그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근데 또 써봤는데 어때? 아 진짜로 좋아 싸. 그거는 그 소비자가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파는 제품이 아니고 팔려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팔려나가는 제품. 그래서 첫 달에 팔고 두 번째 달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해서 좋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소개를 받아내는 거예요. 소개. 누구 소개?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썼다라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소개를 받아내도 되고 이 사람이 아는 지인이나 친척이나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4명을 갖고 어떻게 지금 3만 명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한 명이 소개받고 소개받으면 6명. 6명 소개받아 12명.
꼭 이런 식으로는 안 가지만 더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 그렇죠? 뭐 12명, 24명 이렇게 가다가 조직이 커져서 1,000명 늘어나면 어떻게? 2,000명. 2,000명 어떻게? 4,000명. 우리 박사님이 A4 용지를 50번을 접어서 이걸 펴서 자르는 길이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제곱의 원리를 접었더니 태양까지 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더래잖아요. 50한 번을 접었더니 한 번 더 접었더니 어디로? 지구로 오더라. 이 네트워크의 제곱의 승수의 원리라는 이 계산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수당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30 맞으면 얼마, 70 맞으면 나오잖아요. 이 제곱이 되는 순간에 수당도 제곱으로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제곱으로 늘어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갖다 뿌렸던 소비자 명단 정확하게 적으시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나, 가족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을 하실 때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당하게 하셔야 돼. 당당하게. 그 사람이 애터미 제품 쓰면 그 사람이 이익이에요? 피해요? 이익이야. 쓰기만 하면 이익이야. 우리 사업을 하라고 컨택을 해서 애터미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 이용하려고? 그 사람도 애터미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정보 전달하는 사람들이 애터미 우리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야 돼? 가서 거절당했다고 총 맞았다고 아이고 나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한 눈빛으로 얘기하고 거절하게 되면 속으로 에이구 불쌍한 인간아 너는 어째 팔자가 이렇게 좋고 싼 물건도 써보지 못하는 팔자냐 아이고 불쌍하다 속으로 그 여러분들이 씨뿌려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 모른 채 할 줄 아세요? 계속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 계속 저거 애터미 하나? 돈은 벌고 있대?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사업자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때라는 거예요. 이때.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어. 이 사람들 다 구제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은 다 뿌려야 돼. 하고 안 하고는 지 맘.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요 방법도 몇 개월 동안만 7월 달에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7월 달에 회장님 강의 중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회장님이 강의 중에 인터넷 그림을 이렇게 키면서 앞으로 애터미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은 한 번에 병렬로 나간다는 거예요. 병렬로. 제가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 저는 그냥 한 명 한 명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얼른 조직 만들어. 나 돈을 벌어야 돼. 근데 회장님 그 이야기 계속 하실 때 사실 귀에 안 들어왔어. 그게 10년 전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앞서 와버린 거야. 앞서서 이미. 플랫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저는 지금 플랫폼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회장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저는 임페리얼 쭉 놓고 회장님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 회장님 임페리얼은 다 끝났는데 그럼 이거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요? 특히 이거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다. 사업자들한테. 김연숙 이러고 치고 들어갔더니 네이버에 딱 치고 들어갔더니 김연숙이가 그냥 임페리얼 승급 시 때 활짝 웃는 모습 나오고 막 10억을 받고 빨간 그 오픈카를 끌고 막 그냥 멋진 사진을 클로즈행가 생긴 거 쫙 올려놓는 거예요. 애텀 회장님 강의, 제 강의, 우리 오늘 홍 사장님 강의 이런 거 올려놓고 애터미 제품 몇 개 올려놓고. 뭔데? 아, 뭘 해서 이렇게 10억을 받았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컨택해서 뿌릴 수 있는 게 한 명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아는 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명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병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는 내 인맥이, 내 명단이 여러분들이 느리고 게을리하는 동안 내가 아는 사람인데 다른 조직으로 갈 수도 있어. 왜? 그쪽에서 먼저 컨택하면 그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7월달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 거절 받으시고 7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이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했잖아 이제. 응? 아 진짜 오늘 저도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응? 블랙홈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진짜 막 어지러워 그냥 막 정신없어 정신없어. 응?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정말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 다 뺏겨. 여러분들의 3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면 그 30명이 또 30명씩 연결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내 소비자인데 지금 그렇게 씹뿌려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조직은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누구 만날 수 없어. 그냥 쉬어야 돼. 오늘 너무 추워서 쉬어야 돼. 바람 분에 쉬어야 되고. 집안에 애경사 있어. 오늘도 쉬고. 맨날 쉬어. 언제 5천만 원 버느냐고.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애터미가 비전 있고 미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확신과 결단을 내리시고 언제부터 이 미팅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뭘 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겠어요. 뭘 해서. 응? 제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즈니스석이 매진돼서 1등석 탔다 그랬죠. 1등석 네 자리밖에 안 되더라고. 응? 가서 앉아있으니 게 일어나래. 욕 깔아주더라고. 욕 깔아주고. 그 앉으니까 또 이불 갖고 와. 그것도 이불. 이불도 이런 담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면으로 된 아주 진짜 호텔에서 쓰는 그런 이불 갖다 또 덮어줘. 아유, 그래서 침대 같이 쫙 눕히고 들어놓더니 또 일어나래, 또 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잠옷으로 갈아입으래. 잠옷도 갖다 주더라고, 잠옷. 아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입는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요, 집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 그냥 거기다 놔두라고.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냥 버렸어요. 너무 커가지고. 응? 그건 제가 그렇게 타고 앉아갖고 거기 들어놓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비즈니스는 우리 아까 사업 설명하신 그런 분들이나 비즈니스를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 평범한 아줌마가 뭐 비즈니스 지금 하러 가는데 뭐 하러 가는 거야? 뭐 하러 가요? 1,000원짜리 칫솔, 3,000원짜리 치약 팔러 가는 거예요. 몇 백만 원짜리 1등석 타고. 응? 근데 얼마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 1억. 작년 연봉이 또 저도 보니까 한 12억 되더라고. 12억. 응? 써도 써도 그냥 마르지 않는 통장. 써도 써도. 누가 이렇게 돈을 놓주는지 모르겠어요. 써도 써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어디가 차를 사더라도 내가 타고 싶은 차는 있었는데 그냥 누가 남이 산대 그래서 구경 따라갔다가 어우 진짜 괜찮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차 계약하고 오고 저 오픈카는 제가 나이 들어서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사기는 샀는데 조금 이제 자신감이 없더라고 차 탈 때 지하주차장에서도 누가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얼른 타. 왜? 저희 지하주차장에 보면 제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제 차 한 대밖에. 제가 둘러보니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저런 차를 타. 이게 누가 둘러보면 왜 그게 이렇게 괜히 창피한 것 같아요. 내릴 때도
밖에 나가서도 누구 사람 있나 없나 주변을 보고 사람 없으면 얼른 내려서 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차를 끌고 가면 얼마나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지 몰라. 차가 두 대. 우리 아이들 다 외제차 한 대씩 다 사주고 50평짜리 아파트 한 대씩 다 사주고 별장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10년 전에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놨던 것에 200% 이상의 효과가 결과가 더 나온 거예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 적을 때 에쿠스 타고 싶었지만 지금 보니까 30만 원짜리 월세 살았어요. 그때 예, 갖고 있는 건물 다 경매에 나갖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적으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에쿠스는 적고 싶은데 속에서 자꾸 아이고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를 하는 게 이건 못 적는 거야. 3개월 동안을 못 적었어. 그 나중에 에쿠스 적어 에쿠스보다 더 좋은 벤츠 샀었죠. BMW에다가 지금 K9 또 타고 다니지. 집 50평대 아파트 지금 왔지. 지금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제 상가 건물 하나 갖는 게 제가 꿈이라. 그거 이제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아 써도 돈을 집어 놓주는데 통장에다가. 아이들 한 달에 500만 원씩 다 주고 생활비를 다 주고. 왜? 네. 나눔. 나눔도 제가 월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 나눔도. 그 나눔도 월 정해놓은 금액 다 나가고.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기뻐요? 주는 게 훨씬 기뻐요. 주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 나중에 상속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애들도 다 임페리얼 될 건데 아 돈 다 있는데 제 코드가 뭘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에다 환원하면 사회복지단 제 한 10군데 정해가지고 매월 요 한 군데 500만 원씩 주어 한 달만 나오고 안 나와요? 1년 동안 여기 주세요. 그러면 1년 동안 매월 가잖아 매월. 저는 그래서 뭐 호랑이는 남겨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남겨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 말이 다 남의 말이고 그거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김연숙이라는 이름을 알아줄 거 아니야. 이제 제 발등에 불 떨어진 일들은 다 제가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눔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임페리얼 그 회의 때 이번에 이제 새로 또 합니다.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라는 것이 우리 임페리얼들한테 이제 1억씩을 회사가 줘요. 애터미 돈을 1억씩을 임페리얼한테 주면 그 임페리얼이 사는 지역에 불우한 단체나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1억을 주어. 20%는 사업자들한테 줄 수 있고 80%는 사회에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임페리얼들한테. 이런 회사가 어? 참 우리 나름대로 개인으로도 하고 또 우리 사업자들이 모금을 걷어서 하는 SOS 단체 있죠. 예. 거기서도 이번에 장학금만 1억 2천이 예. 어제 그저께 이제 줌 미팅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했는데 그 SOS 단체에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장학금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 지금은 이제 애터미 사업자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4~5년 만에 지금 13억이 건쳐서 13억 원이. 그래서 그 전달했는데 우리 이제 박정숙 임페리얼이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있는데 이제 우리 사업자만 거둘 것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하고 협력해 있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예,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그런데다 받아서 또 더 불우한 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또 오래 해보겠노라고 우리 박임페리얼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동반성장, 회사 혼자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와 우리 사업자, 회사 같이 다 동반으로 성장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나눔, 나눔. 글로벌로 나가 있는 회사들도요 얼마나 나눔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나눔을. 이런 회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제가 2개월 동안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사실은 이 만들어 놓은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업자를 찾는 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이 부정적인 소비자들을 긍정으로 만들어 놨으니 긍정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업자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업자를. 결국은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자 찾았다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소비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듯이 나 같은 사업자를 찾아내서 그 사업자를 후원을 해서 그 사업자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이에요. 내 직급에 분담하면 이쪽 라인에 두 명, 이쪽 라인에 두 명, 결국은 네 명만 내가 잘 키워놓으면 대성공이야, 대성공. 그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 파트너도 나를 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나를 복제해서 내려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드는 이 소비자들 중에 나 같은 사업을 찾으라 이거야. 어떻게? 요새 같은 이런 위기에 내 집으로 초대해서 먹고 발라보고 또 이렇게 초대해서 줌 미팅 같을 때는 딱 한 날에 야 며칠 날 뭐가 있는데 요날 우리 집에 올래? 시간이 있어도 안 와. 한 날만 제시하면. 두 날이나 세 날 정도를 제시하셔요. 요 뭐 굿모닝 미팅도 있고 사업자 설명회도 있고 리더 여러 가지 미팅이 있지만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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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너 어떤 날이 괜찮아? 그러면 사람 심리가 세 날을 제시하면 한 날은 택한데 근데 한 날을 제시하면 시간이 있어도 시간 없다고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꼭 요런 날을 제시해서 내 집으로 부르면 80%를 내가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80%를. 내가 찾아가는 거는 80%를 지고 내 집으로 불러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애터미 제품 많잖아요. 그냥 집에 오면은 뭐 김치, 자반고등어, 김 이렇게 몇 가지만 놓고 밥 먹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팩트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혹시 이런 줌 미팅이 없는 날은 회장님 영상 같은 것도 하나 꼭 들려주시고 오늘 홍 국장님 사업 설명회 그 꼭 들어보게 해야 돼. 그거 꼭 들어보게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 제 강의도 들어보게 하고 그 내 집으로 초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업자를 만드는 것도 꼭 한 명씩만 하세요. 한 명. 두 명 하지 마세요. 한 두 명 중에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야. 희한하게 부정 긍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을 따라 부정을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바구니 한 바구니에 계란을 10개를 담아서 흔들으면 10개 다 깨지더라. 근데 10명을 한 명 만들면 다 소비자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내 집으로 초대할 때도 딱 한 명씩만 부르셔. 한 명씩만. 그럼 100% 내 소비자, 내 사업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명 있는 데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거절당해. 희한해. 부정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게 강하다. 그래서 내 집으로 불러서 설명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사업자를 만드는 건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초대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자리 싸움하느냐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는 성공의 8단계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회장님부터 그 강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성공의 8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다단계에서 성공의 8단계 하면 그 다른 다단계 다 성공해야 되잖아. 왜 성공 못해? 성공이 8단계대로 했는데 애터미 두 가지 제품
제품 갖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드는 건 제품이 하고, 두 번째 나 같은 사업자는 회장님의 강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미팅 때 그냥 회장님 강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다 앉혀놓으면 뭐라 그래? 지가 해보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갖다 앉혀놓으셔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하면 돼요. 이게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집중하시라고. 성공의 8단계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내가 오토 판매사 이상 돼. 그러면 그때 성공의 8단계 배우셔요. 우리 2단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올해 회장님이 양자택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양자택이. 제품 갖고 소비자 만나고 사업자는 회장님 강의 듣게 하고 이 두 가지, 두 가지. 미국 석세스에 갔다 회장님한테 제가 강의 끝나고 와서 제 강의 다 들으셨어. 그러니까 잘했대. 회장님 우리는 성공의 8단계가 아니고 두 가지로 해요. 그랬더니 맞아.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돼. 회장님 막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복잡하게. 내가 제품 먼저 써보고 감동 받고, 감동 안 받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애터미 사업. 회장님 그러셨잖아요. 나도 감동이 없고 나도 써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건 누구한테 갖다 판다? 아니, 사기꾼이야. 나는 사기꾼.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 다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정말 좋고 쌌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정말 네가 쓰고 네가 사업을 하면 너를 위한 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요. 당당한 열정적인 눈빛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내 열정적인 눈빛에 넘어가요. 아유, 저거 하나 안 팔아주면 큰일 나겠네. 하나 팔아줘야겠네. 그럼 팔면 그 제품이 그 부정적인 사람 긍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달에는 만피부에다 소비자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만드시고, 두 번째 달엔 이거를 꼭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옮기시고, 두 번째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만 해보셔라. 이게 한 달 동안만. 한 달 동안만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나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건가? 나 자신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 근데 5천만 원을 버는데 하루에 만 PB 한 명의 소비자도 안 만나고 어떻게 5천만 원을 버느냐고, 사기꾼이지. 응? 애터미라는 도구가 우리를 그렇게 성공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팽이 같은 아줌마에다 능력도 없어, 돈 투자한 것도 없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애터미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응? 또 다단계 하느냐고 손가락질할 사람 여러분, 애터미는 특히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셔. 그러면 알려드리면 백지장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반팽이 같은 아줌마들이 이게 다 성공하는 거야. 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첫 달에 그렇게 됐네 싶으면 이제 중간 리더들은 자기 산하의 파트너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 안 옮기고 있는가를 중간 리더들은 항상 이걸 관리를 하셔야 돼. 아까 어떤 분은 시너지 앰플들 주고 모두 뭐 열을 한 사람, 모름 한 사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나도 시너지 앰플을 아까워. 해모임 주는 것도 아깝고 화장품 주는 것도 아까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약간의 기회의 비용은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훨씬 더 잘 된다. 수천만 원, 수억을 내고서라도 자영업하려면 투자해야 되잖아. 그래도 성공률은 1, 2%,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품을 쓰게 하고 누군가를 사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회의 비용을 약간을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를 중간 리더분들은 철저하게 이걸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우리 박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20대 80이다. 근데 90대 10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10%는 따라해. 90%? 안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누구한테 알려주건 간에 100명 중에 20%만 받아들이면 대성공이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하더라도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자신이 테스트 해보는 거야. 한 달 동안 그걸 해보는 거예요. 나 정말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은가? 5천만 원 번데 하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 나와서 그냥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냥 쫓아다니고 있는가? 내가 80% 속으로 들어갈 건지 내가 20% 속으로 들어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그걸 해보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이걸 못하고 있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들 자신과 그래서 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날은 어떡하라 그랬어요? 나한테라도 팔아라 그랬잖아. 나한테라도 팔아라.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간절한 꿈을 정하시는데 내 간절한 꿈이 없으면 내 파트너의 간절한 꿈을 찾아서 내 파트너의 꿈을 이루어주시라고. 내 파트너가 성공해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 성공하는 걸 바랄까? 내가 가장 성공하길 바라는 거는 우리 스폰서야. 우리 스폰서. 일반 자영업이나 직장은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나 혼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 나 파트너 3위 일체가 돼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스폰서 파트너끼리 소통이 안 된다. 예, 그 조직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딱 제 나인에서 두 나인이 있어. 아주 아픈 손가락이야. 그렇게 안 맞아. 스폰서 파트너가. 조직이 잘하질 않아. 아주 죽은 조직이야. 죽은 조직. 정말 삼위일체가 소통이 돼야 되고 어떤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스폰서가 져라. 스폰서가 손해나라. 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파트너는 나의 왕소비자야. 왕소비자. 근데 뭘 그 소비자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싸우는 그 스폰서가 저는 참 다시 보게 되더라고. 그 왕 소비자한테 무조건 스폰서가 지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만 해보시게 되면 6개월 안에 분명히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이고 모두가 지금 애터미 사업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기야. 지금 위기. 위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10년 안에 0.001%에 들어가는 저는 0.1%라고 회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0.001%. 아이고 세상. 저는 이미 0.1%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는데 10년 안에. 근데 우리는 애터미 만나서 0.001% 안에 들어갈 사람이 우리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응?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치약칫솔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우리 일은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쉽지는 않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한 달에 5천만 원 어디까지 내 3대까지 상속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게 난 나이도 많어 돈도 없어 뭘 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성공자가 나와 있어 보이잖아. 애터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예. 애터미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구 끝까지. 저는 해외에 제가 컨택한 사람 한 명도 없어. 17개국 나라에 다 있어 파트너가. 응? 제 파트너들이 다 알려가지고.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페리얼까지 와서 사실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어떤 파트너들은 스폰서님 그렇게 뛰지 않아도 되는데 스폰서님 쉬지 않고 뛰는 게 어떠면 비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임페리얼 가서까지도 저렇게 뛰어야 되는가. 임페리얼 승급식 때 얘기했잖아요. 임페리얼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기 살기 뛰었다. 내가 임페리얼까지 와서 지금의 삶이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 가난한 삶에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애터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재능이 기부가 돼서 물질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살기만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요새 줌 미팅이 없는 날은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식사 미팅을 하거든요. 식사 미팅을. 그냥 임페리얼 만난다고 하면 부산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그냥 네 명 이상 못 만나잖아. 이렇게 세 명이 와, 세 명이. 그 네 명이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어떡해서요? 아, 대통령 보자. 우리 회장님이 나 점심 초대했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스피치 들어보고 아, 참 저 사장님 열심히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 제가 식사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냥 막 그렇게 만나러 오는 파트너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 멋있는 밥도 그냥 이런 밥이 아니고요. 진짜 제 임페리얼 격에 맞는 식당으로 제가 초대를 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노단장님 얘기해갖고 우리 저기 홍국장님 한번 꼭 뵙고 싶네. 홍국장님 제가 한번 식사 초대해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노단장님 우리 부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소개 계속 소개받아라. 소개 받아놔서 밤팽이 같은 그 밑자락에 우리 노단장님 같은 옴팽이가 나오셨잖아요. 옴팽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으로 통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다 누구? 제 파트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력이 저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무섭다라는 표현 밖에서는 쓸 게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수당을 이렇게 지급수당이 오늘이 7일이니까 오늘 주는 날이잖아요. 그 언제 줘요? 어제도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주잖아. 전반 후반으로 3천만 원씩 들어오면 이게 돈이냐고 이게 돈이냐고. 하루도 넘겨본 적도 없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도 넘겨본 적도 없고 왜 이래 전날 들어오고 아침 9시만 되면 후원수당 딱딱 들어오고 화요일날은 저는 이제 사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래서 나머지 저희의 삶은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저같이 삶을 정말 사시기 바라는 데에 1%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뛸 겁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너무 정말 반갑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뵀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노단장님 부부와 계속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아주 오늘 성공의 노하우를 아주 낱낱이 풀어 헤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 어서 가는 걸로 해주시고 우리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성공자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빛이 나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홍진용 국장님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굿모닝 애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퇴근 후 애터미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네 글로벌로 탑센터 통합조회가 오전 10시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멋지잖아요. 애터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사장님들 꼭 다 같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고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성공고. 준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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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 생각 유프로스에서 가능한